안엔 메인인 국밥에 집중하느라 요리 주문은 받지 않는데요. 대신 죄송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서비스가 있습니다. 고기가 그냥 서비스로 나와요. 국밥 나오기 전 줄임배는 허파로 달래주는 손님. 나오기 전에 이런 서비스가 좋더라고요. 아 이게 나오기 전에 이게 아 주문하신 게 아니었어요? 네, 주문한 게 아니고 서비스입니다. 왜 서비스를 이렇게 팍팍 주셔요 손님들한테? 그래야지 우리 집 손님 많지. 이런 먹으러도 오고 나도 뭐 손님들이 잡시고 와서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. 찾아주시는 손님들 아쉬움 하나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죠. 새 모녀가 음식을 아주 잘해. 자칭 5일에 한 번씩 오니까 내가 생일이 5일마다 와요. 내 생일날. 딸들과 함께하며 더욱 특별해진 일터. 이 일터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공간이에요.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면서 잘 먹었다고 하고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. 내가 보람 있어.